나의 이 순간이 인류 과학 발전의 미래의 길을 약 100억 개의 뇌신경 세포로 구성된 사람의 뇌.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활동에 의해 두뇌 활동과 뇌 기능이 결정된다.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뇌질환의 발병이 높아지는 시대. 보다 안전하고 정밀하게 사람의 뇌 기능 질환을 들여다볼 순 없을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기웅 박사는 두뇌에서 발생하는 뇌신경 전류원 주변 자기장을 외부에서 자기장 기술로 측정하는 뇌자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던 뇌전도 측정 장치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 뇌자도 같은 경우에는 그 뇌가 활동할 때 나오는 신경 전류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을 측정을 합니다. 기존의 뇌파나 뇌전계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전류로부터 나온 것이 두피에 미치는 포텐셜의 차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두개골이 전기전도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을 측정하게 되면은 공기나 인체나 그 두개골이나 전부 다 투자율이 1이어서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성된 뇌의 활동을 전혀 왜곡 없이 측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자도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감도 높은 자기장 센서인 스퀴드, 즉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로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데 신경 전류의 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장을 뇌의 바깥에서 비접촉적으로 측정하여 뇌의 활동을 알아내는 장치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뇌자도 측정 장치는 인체 측정 표준 데이터에 기반한 헬멧 설계와 최적화된 센서 분포로 센서 수를 줄이고 원천 특허를 보유한 2세대 스퀴드를 사용함으로써 컴팩트한 증폭기를 활용 및 제조 가격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뇌자도의 장점은 일단 완전히 비침습, 그 비접촉식으로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서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자극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활용 분야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료 쪽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요. 가장 큰 활용 분야로서 뇌암이나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능이 어디에 뇌에 위치해 있는지를 미리 뇌자도로 측정을 해서 수술할 때 그 부분을 피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이제 노인성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파킨슨병 그리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어떤 정신적인 심지어 우울증이나 그런 어떤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연구원에서 개발한 스퀴드 기반 뇌자도 장치는 환자의 뇌전증 부위를 측정하고 수술 전 뇌기능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사고 과정, 즉 고차 인지 과정을 관찰하는 첨단 장치로 뇌의 기능적인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람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고 몸 안에서 나오는 신호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등에 비해 안전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자도의 핵심 기술인 스퀴드 센서 기술은 의료 진단은 물론 자원 탐사, 국방 및 안전, 식품, 바이오 화학의 분석과 정밀 측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스퀴드 기반 뇌자도 측정 기술. 병원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산업화를 통해 국내 대형 의료기기 신산업 창출은 물론 국제 시장 경쟁력도 갖출 것이다. 인류의 마지막 과제인 뇌질환을 정복하고 인류의 삶의 질과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